안녕하세요, 마리에입니다. 저 얼마 전에 첫 출근을 하고 나서 요즘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하고 있는 자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디지패즈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인데요. 제 뒤에 있는 자동차가 바로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예약차인데 저는 렉시 앱으로 예약했습니다. 코스까지 전할 수 있는데 여기 디즈스티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비해서 연구원님이 탑승해서 일전을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차를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소네트의 차관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회전하거나 전지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고 승차감이 너무 편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과 다른 자율주행 차량 구성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차량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이런 카메라나 외부의 센서들, 그런 센서들을 부착하고 그 센서의 정보를 처리해서 이 자율주행을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를 넣고 이제 그 컴퓨터가 딱 동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이 차량도 보고 판단해서 제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시범 운영하면서도 발전된 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연구원들끼리 타거나 아니면 한정된 시험장에서만 타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실제 도로에서 일반인분들 태우면서 서비스 제공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승차감 같은 부분도 이렇게 일반인분들 태우면서 좀 이렇게 많이 발전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은 좋은 점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동이 완전 자유로워질 거고요. 내가 차가 없더라도 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질 거고요. 그리고 각종 센서들을 탑재한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서로 통신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도로가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완전히 도입이 되면은 저 같은 이제 사람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이 자율주행 차량을 관리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거나 이 차량들이 잘 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제하는 새로운 직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딱히 이렇게 나쁜 점을 잘 생각하지 못하겠네요. 차가 대중화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게 저희 일반 자동차처럼 사람들이 내가 자율차를 사서 내 것처럼 움직인다 하는 거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일 같고요. 대신에 지금 탑승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 형태,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를 대체하는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2025년이나 30년쯤이면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많이 예상들 하십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범 운영하면서 혹시 큰 사고가 있었나요? 저희 회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이 자율주행 차량 임시 운행 허가라는 걸 획득해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운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율주행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차량이 올해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올해 또 이미 반 정도 지나갔지만 저희 그래도 더 연구개발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말씀하신 것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자율주행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율주행이 해제됩니다. 여기는 직접 운전
하시네요. 네, 그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같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의 실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이런 보호구역에 들어오면 자율주행이 해제가 되고 저희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언니. 감사합니다. 사실 달기 전까지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문가도 같이 탑승해서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졌고 신청감도 좋아서 너무 편안했어요. 자율주행하면서 여기 태국 테크노폴리스를 돌아봤는데 역시 시범지구답게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구경했던 신서와 경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찬스입니다. 다음에는 친구랑 같이 또 다른 자율주행 시범 구역이 수서 알파시드로 떠나볼게요.